그래서 별명이 있어요. 모유 유산균이다. 아~ 네. 그 유산균은 그러면 이제 당뇨에 좋은 거예요? 네, 다이어트 유산균 BNR17이 당뇨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신기하다.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. 당뇨병이 있는 실험쥐한테 이 다이어트 유산균 BNR17을 10주 동안 투여를 했더니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고 또 혈중 인슐린 농도를 감소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먹어야겠다. 그러니까 나도. 먹어야겠다. 진짜 젊은 사람들도 걸린다니. 전 챙겨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푸세무 씨가 한 얘기 저는 동의하는 게 당뇨병은 한국말이 이런 게 있죠.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. 젊을 때는 모르죠. 계속 하다가 하기 때문에 젊어서부터 준비해달라는 말에 동의합니다. 최원장 씨 설명해 주신 그런 실험 말고도 또 하나의 실험이 있어요. 네네네. 당뇨를 유발한 쥐 이 그룹을 둘로 나눠서 한 그룹에만 다이어트 모유유산균을 불리는 BNR17을 섭취시켰더니 공복 혈당하고 식후 혈당이 모두 안정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먹어야 되네. 그 사실 당뇨는 분들은 매일매일 혈당을 이렇게 체크해야 되잖아요. 맞아요. 귀도 이렇게 해야 되고 해야 되고. 그러니까 진짜 옆에서 보면은 되게 고통스럽고 하니까 힘들어. 네, 맞아, 되게 힘들어요. 너무 사실 힘들 것 같아요. 맞아요. 야, 우리가 이렇게 이 당뇨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을 좀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, 자, 다양한 자신만의 노하우로 이 당뇨와 비만을 모두 이겨낸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. 자, 그분을 함께 만나보시죠. 뭐야? 아, 저거. 저 진짜 힘들어요. 점핑 슈즈. 나 이거 처음 봤어. 아, 그래요? 진짜? 안녕하세요. 당뇨를 극복하기 위해 30kg을 감량하고 30kg? 건강을 되찾은 김이나라고 합니다. 아, 저거는 진짜 재밌겠다. 아니, 빵순이니까 괜찮은 것 같아. 이 운동은 캄프점프라는 운동인데요.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아서 건강하게 살을 뺄 수 있어요. 저게 무릎에 안 아프겠다. 또 신나는 음악에 맞춰서 운동을 하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운동을 할 수 있어서 제가 즐겨하는 운동이에요. 저런 거 하면은 온몸에 그 압력이 퍼지니까 허리, 다리 다 있어요. 약간 전신 운동이긴 해요, 정말 저거는.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그 성장하 위한 아기들 운동으로도 되게 좋아요. 아, 그래요?